제가 제일 저는 이 곡이 제일 좋아요. 아 그래요? 언니가 이것도 다 저희 자작곡이에요 지금 한 것이. 근데 언니가 저한테 아 이런 곡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눈물이 맺힌 거예요. 그 정도로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대하시려나? 근데 아무튼 제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너무 좋은데 지금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라서 너무 떨리고 틀릴까봐 너무 이렇게 조마조마하는데 이 곡에 대해서는 저희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. 저희 팀은 목적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. 저희가 선해서 우리 착하니까 착해지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힘들 때 힘이 돼줄 수 있고 그리고 슬플 때 위로해줄 수 있고 기쁠 때 더 같이 기뻐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팀이에요. 그래서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을 내려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에게.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예요. 네, 그래서 할 말 없죠? 아니에요. 마지막 곡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게요. 메이너 사운드라고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자주 나올게요. 이제 마지막 곡으로 탕자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사랑.